오늘은 변산 마실길 4호 코스를 걷기 위해 격포항 해녀공원에 왔습니다. 차량은 왕해수욕장에 주차를 하고요. 택시를 이용해서 해넘이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5코스 시작점인데요. 처음부터 바로 계단길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기구도 좀 설치되어 있고요. 길 아주 좋네요. 세트장 가는 길인데요. 아, 그 넷지 가고요. 아주 진짜 실력이 아주 우거졌습니다. 이제 와, 뭐 평일을 돌았으니까요. 와, 바다가 이제 또 슬슬 또 보이기 시작하네요. 덜꽃나무도 아주 활짝 폈습니다. 올라오기도 쉽지는 않네요. 아, 멋진 봉화대가 지금 자태를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봉화대가 자리하고 있다니요. 아, 봉화대 꼭 올라오셔야 되겠는데요. 세트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세트장에서요. 이제 궁항을 향해서 또 열심히 또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물이 좀 빠져가지고요.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빠지니까요. 네, 조기한테 캐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중앙 가는 길에는요, 펜션들도 많고요. 오른쪽으로 바닷가가 정말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아주 잦습니다. 오늘 낚시하러 나오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중앙에는요, 또 집집마다 이렇게 멋진 조형물들이 다 또 있거든요. 궁항마을과 도당금은요, 바늘 모양 산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100m 지점의 개성과 해안의 거센 물결이 잔잔해진다고 하는 도당금이 있는데 마치 활과 활촉 형상을 각각 하고 있으며 개성과 마을 사이에 100m의 목이 있다 하여 활궁자에 목항자를 써서 궁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를 걷는데요. 많은 펜션 리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시러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시고요. 이곳에서는요, 오토 캠핑이나 차박 캠핑하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솔성 모항을 향해서 또 열심히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마을로 내려갑니다.
정말 멋진 곳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이쪽 산속 길도 바다 못지않게 진짜 좋습니다. 아주. 저 멀리 지금 솔샘이 보이는데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건널 수 있겠는데요. 서울섬은요, 수락마을 중앙에 위치한 영머리째 앞 바다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 뛰어노는 숭어라 하는 곳으로 석양에 물들어가는 서울섬은 사진 작가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섬의 멋진 모습을 보고 올라오니까요, 완전 또 시멘트로 포장된 길도 걸어야 되네요. 예전에는요 저 샹데릴라 펜션을 거쳐서 왔는데 이제는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아, 아쉽네요. 정말 길이 멋지고 좋았었는데. 아, 차들이 다니는 길로 가야 됩니다. 아, 슬퍼요. 차들이 통행량이 많으니까요 좀 조심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실길에 추억을 남겨보랍니다. 가리비에 많은 사연들이 쓰여져 있네요. 조금 전과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해안길이 아주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안길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로 감탄만 나올 따름입니다.